여기는 내수전 몽골 해변인데 여름에 또 관광객 주민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해수욕장. 다운하실 화장실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 정도의 선을 받아들여도 잘 닦여지고 편안한 생활이에요. 그 다리까지 올라가시는 데는 뭐 가서 구경하고 한 20분이면 사진 촬영하고 구경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하셔도 되고, 뭐가 안 한다 그러면 쭉 좀 갔다가 이 돌아오는 코스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면서 이제 사진 촬영 좀 하시고, 우리 울릉도 3대 비경이 두 곳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게요? 어른들 모시고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 우리 아름다하고 본섬하고 연결된 연동에 가보실 수 있어요. 물 색깔이라든지 경치가 아름다워요. 뭘로 가 그럼? 이렇게 뭘로 가? 어디 가?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까지 엄마가 가기가 편하잖아. 네? 엄마 못 걸어가. 아니 이게 1도 1주를 하는 거 여기나. 아니, 서울주까지 시간이 안 되고. 아니, 조금. 아유, 가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보시고, 어떻게 좋을지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시간 배정을 해서, 폭포 갔다 오시고, 도도까지, 댁에 가실 때까지 시간을 잘 맞춰야 되니까. 네. 하시고 싶은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디 어디 가라고, 빨리 얘기해. 아니, 보면서 사진 촬영할게 있어. 네? 아니지, 미리 얘기를 네. 해야지. 너무, 뭐야, 오르막에 건너면 안 되고. 네,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 가서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자, 여기, 저 앞에, 뭐 지금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저기가 관음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죽도, 아까 말씀드렸던 죽도가 보이고. 한번 쭉 갔다가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는 B코스 그 전망대 가 있는 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바로 네 맘대로 와 그거 가놓고 사실은 또 할 말이 없어요. 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일단 보고 지금 사실 해야 돼요. 뭐 제가 안내를 했지만 손님 모시고 이쪽으로 간다고. 아니 그냥 해변을 했는데 해변으로 끝내야지. 저는 군더달라고 산을 잘 닦여져 있죠. 네. 이게 10년 걸렸대. 10년 봉사. 제가 겨울에도 봉사가 거의 못하니까 눈이 많이 오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뭐 기술자들 등과 다 육지 가고 또 겨울에는 공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건축이라든지 이 공사하는 비용은 육지에 비해서 육지에 만약에 뭐 한 개 하는 게 건물 짓는 게 10억이다 이런 울릉도는 한 17, 8억 정도 들어요. 공사 비용, 뭐 자재에 전부 다 육지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도 비싸고 식사도 비싸.
방도 비싸고 다 비싸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보셨죠? 저기 아까 맨 보셨죠? 축도에. 55년 만에 21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우리 새 선녀 전설이 담긴 삼선암입니다. 바위가 여기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둘, 세고 여기가 이제 관음도 연결하는 다리 연복이에요. 조금 좀 가면 또 예쁘고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바위가 분리가 돼요. 자, 가장 가운데는 크러미, 우측에는 둘째, 자, 뒤편에는 막내. 아, 막내 선녀가 옷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늘나라 못 갔어요. 그래서 바위가 되어버리고 서고 있는데, 저기 막내는 나무, 꽃, 이게 없어요.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 여기는 지금 철미어 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길이 굴이 생긴 여기를 통과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뭐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원래 육로강화 이 코스를 하시게 되면 이쪽 와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족분 오셨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가 선녀탕이에요. 세선녀가 와서 물놀이 하고, 네. 옷을 잃어버려서 못 갔어요. 자,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선녀탕도 보고, 자, 밑에 삼선암 사이도 촬영하고, 그러면 여기 터널을 지나면 아까 볼 수 있었죠?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저 뒤편에 관음도라든지 또 사진 촬영하고 계시면 제가 차 돌려서 보겠습니다. 네, 달아두시면 되고 차 조심하세요. 달아두시면 돼요. 지갑 핸드폰 챙겨 다 두시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그 차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님 잘 모시고 예. 이거 놓고 와요. 다 놓고 사진 촬영하고 오시면 돼요. 엄마 약 먹었어? 차 돌리는 만한 데 가서 돌려올게요. 그러면 충분하실 거예요. 엄마 약 먹었어? 약? 어. 여기 붙잡아. 여기 붙잡아. 엄마가 여기 붙잡아. 어이 거기 턱 있다. 아 어지러워. 아, 조심하세요. 네. 선녀가 옷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못 올라갔다고. 뭐 모르고 그랬나? 아니 희한하게 진짜 막내 반 나무가 없어. 찍어.
단체로 한번 찍고 말어. 아유 빨리 와. 어디가? 어, 굴 있어? 굴? 뒤로 돌아! 저기 저기 보라고. 엄마 저기 봐봐. 저 저기 바위 저기. 어제 일이 지나왔잖아. 아니요. 저기. 저 앞에 보라고. 저 앞에. 멀리 가 있어. 근데 바위가 두 개밖에 안 보여. 여기 안 보이네. 세 개 보. 이쪽으로 오면 세 개 보여. 아, 그러니 자그라니 저. 엄마랑? 막내 잘 잡아야지. 막내도 서야지. 자리를 잡아야지. 저거 저거 나오게. 큰 언니가 가운데. 너 이쪽으로 가. 너 저 아니요. 아니 막내가 이쪽이요. 일로 와. 아니지. 아, 저 저기 너? 그렇게 돼 있어. 엄마 차. 아, 눈 쉬어. 눈 식어. 큰언니 작은언니 있어. 어, 우리 둘이서. 아니 그게 저게 나온다고? 세 개가 다 나온다고? 아니 큰언니 작은언니만 보이니까 바꿔. 아니네 위치 맞네. 맞아. 맞아 맞아. 됐어. 어, 차가 소리 없이 오네. 아니 물이 깨끗하다. 야, 얼마나 깨끗하면 이런 색깔이냐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식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 차를 돌려갖고 온대요? 이제 타고 나가, 다시 나가나 봐. 저기 봐, 저기로. 저기, 어, 저쪽으로 안 가고? 이제, 어디로? 저기, 선녀바위, 아니, 무슨 폭포 간다냐, 폭포. 폭포? 어제 우리가 간대, 언니. 구석이가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 벽이 이거보다 훨씬 이쁘다니까. 벽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갖고 동글동글 안 돼갖고 사람은 나오게. 사람 얼굴 안 나오네. 사람은 괜찮아. 여기 여기 다 이거 다 조심해야 돼. 됐어? 너 그치, 종교? 와! 저기 봐, 위에. 뭐여, 말머리여, 뭐여, 개머리여. 개머리여, 뭐여. 그러니까 뭐 같으지? 엄마 잘 붙잡어. 아니 그냥 그 폭포 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 갔다 그냥 그렇게 내려오면 안 와서? 전망대는 케이블카 타도 우리. 별거 없다니까. 없어? 전망대 안 가고 지금 이 코스로 들어온 거잖아. 저 산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도 있고 어떻게 올라가. 그러다 이제 지금 아니 전망대 가는... 케이블카 전망대는 안 간다니까? 아니 케이블카 가지. 케이블카 아니 뭐, 케이블카 타고 가야 별거 없다. 그냥 저기 폭포 아니 나 뭔지 폭포 갔다 오면 맞을 것 같아. 폭포도 걸어가? 폭포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몇 미터만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한국 올라가다 많이 폭. 아주 풍부하지 됩니다. 보고. 한 와서 30분이면 되잖아. 어디로 간다고 이제? 가방에 저 사진을 찍으려고 해. 아우 저리 가네. 아 그때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언니 사진 찍으려면 저 밑에로 혼자 가서 찍으면 돼. 뒤에 안 됐지. 그래? 여기 앞에를 가는 걸 찍어야 돼. 저쪽으로 가서. 내가 그래 고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널어라, 차는 널어라고 막 그러고 있어? 이제 기운아. 여기 찍어서 되고, 아르메이 앞에 가서 좀 저쪽에 연극을 찍으시라고. 안 찍을 것도 없어. 지금 몇 시요? 아, 사진 찍으실 분은 여기서 내려서 찍으세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왜요? 패스. 네? 패스? 이 안에서 찍었어요. 저 찍었어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리 가고 전망대가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패키지로 하지 A코스 해도 예. 시간상 그게 약간 이제 잘 못해요. 기사님이 네. 왜 여기 이 코스가 B, 저기 코스인데 A코스? 저희가 B코스잖아요. 네. 왜 A코스로 왔지? 그러길래 저기를 전망대를 엄마가 못 올라가셔갖고 네. 기사님 그럼 이런 길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기 안 가고 일리 간다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어.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여기로 왔냐고 저처럼. 아 저기 형님이 네. 육호 형님이 예이 네. 이 코스가 아닌데 여기로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알고 있죠. 네. 그 빛나리가 그렇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저 지금 보이는 저 위에 전망대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뭐 가나 보이고 시원한 거는 또 있어요. 아 근데 있는데 어르신 못 가시니까 잠깐요. 잠깐만. 왜. 아 여기 앉으게 아이고, 아, 그래요? 이거. 터널을. 차, 이거, 움직이실 때 서면 안 돼요. 벌떡 서면 다쳐요. 가는 길이네, 이제. 왜냐면, A코스는 4시간 반, 5시간 걸리거든. 아, 또 F고, 다녀오실만 합니다. 최근에 기록을 해서, 물량도 꽤 많을 거야. 원래 여기 우리 포크에 하루에 풀수 우리 소사오 양이 하루에 지금 3,000톤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수로 활용해서 울릉읍 주민 울릉읍은 어디냐면 여기 제동 그리고 가시는 데 오셨던 우리 한보동 그리고 저기 오늘 독도가 있었던 산업 여기 울릉읍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하면 정초장이 있어요. 그래서 폭포에서는 물을 우리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동항은 좀 유래가 깊은데 1962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함을 타고 우리 울릉도에 다녀가셨어요. 지금은 방파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60년대 방파제가 없었습니다. 앞에 바다가 뻥 뜯기는. 그리고 여기 제동항은 우리 울릉 8경 중에 하나라고 제동오화라 그래서 지금은 배가 한 40에서 한 45척 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배라든지 조그마한 배가.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배가 300에서 350척 있었어요. 오징어 배라든지 생선 담는 배들이. 그래서 앞에 방파제가 거의 없을 때 이 앞바다에서 오징어 잡는 배의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우리 폭포 그 배수 올라가시면 울릉도는 8호차입니다. 그리고 메테오 안 하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메테오에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오르막 있는 거 지나면 풍렬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위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섭씨 4도씨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얼음 골 이런 풍렬도 있고
오늘 아침에 여기 자원대이라든지 산진도 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조동은 움직여요. 엄청 물론 거 많이 잡혔는 게 일판장이에요. 조동에 이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가시다 보면 앞에 여기 우측에 지구에 보면 이렇게 뭐 파이프 이렇게 해놨죠. 그 지금 방에 저 앞에 보면 종합사시 저기를 보면 지구에다가 파이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뭐냐면 오징어 극장이에요. 그 밑에서 오징어 깨끗이 씻혀가지고 우리 신호대 대나무에 한 꼬지 스무 마리를 깨고 그걸 다 트럭으로 또 엄청 뭐 100꼬지 200꼬지 해가지고 가져와서 덕장에다가 오징어를 많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여기도 뭐 협곡이고 울릉도에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다가 이렇게 덕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빨리 또 일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 그래서 땅이 부족해서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장. 근데 이 덕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징어도 많이 안 잡히고 그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오징어를 배를 따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여성분들이 오징어 배 따고 추운데 막 한 꼬지에 얼마 어른들은 진짜 화장실 소변도 안 보고 막 한 꼬지 두 꼬지 돈 버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아예 돈도 그 참고 안 한대요. 큰일 났어요. 울릉도 마른 오징어 그다음에 피대기 이거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에 하루에 뭐 근무하면 최소한 250, 280, 300이에요. 인건비도 비싸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 요즘 안 한대요. 아, 저 우측에 보시면 이 집은 오징어를 참 많이 했네, 그죠? 북부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기 LH공사에 지은 휴먼샤 울릉도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십니다.
울릉호박. 맷돌 호박, 울릉 호박 있죠? 아니 호박 말고. 뭐요? 울릉 보감이라고 해서 엉겅퀴하고 마가모가하고 뭐 해갖고 해갖고 산림조합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네네.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지 말이에요. 있죠, 우리 엉겅퀴. 사 먹었는데 그게 막 가짜라는 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울릉 노예는 엉겅퀴도 땅두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마가목이 왕틀 마가목인데 그거는 천년 그게 염증 치료에는 최고라 그래서 아마 그 산림청에서 했으면 울릉도 그걸 했을 거예요. 네. 울릉도가 산림청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우리 정수장 폭포물 정수에서 울릉읍 주민이 드시고 계신다. 아, 그 정도는 의심하면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 그런데 그런 분이 나와갖고 개인이 한다 그러더라도 바깥에 있는 걸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육지에 많이도 있겠지만 울릉도에 있는 청정지역에 나는 여기도 지금 뭐 흑개 열매가 많아요. 흑개나무, 흑개 마가모, 땅두루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죠. 여기 흑개도 우리 뭐 키로에 4만원 하는데 키 다 따고 좋아요. 그게 또 일일이 주소로 가야 되는데 근데 다 자연산이 원래 주차하기 힘든데 오늘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주차에 7대밖에 못해요. 29대요. 1시 반이네, 그죠? 그러면 보통 여기도 50분 1시간인데 좀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해서 2시 40분에 출발할게요. 2시 40분. 예, 여기만 갔다 오면 시간 다 된 거죠? 저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 서울집에서 밥 좀 얻어볼게요. 그렇죠. 저희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 놔두시면 돼요. 대표님 몇 시에요 그러면? 3시 30분. 여기서 타요? 아니요, 도봉에 4시까지, 3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이 앞쪽으로. 응? 아니,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 왼쪽으로. 이리 오세요. 지금 살살 있어, 엄마 묻으려가니까 옷이랑. 살살 있어. 앞으로 뒤에 가서 앉아있어. 기다려. 일로 올라가라고 여기로? 올라가 봤었어 여기도? 이쪽으로 올라가실게요. 여기 한 여기 올라가자. 다 갔다 올수 있어. 사랑하기 딱 뭐? 우리 다섯 명만 갈 거예요. 차 문 열어놨어요. 뭐 요래. 예. 추면은 차 안에 가. 여기 가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좀 경사가 있다. 예, 엄마 못 가. 추면 이따가 추면은 차에 들어가 있어요. 몇 시간 걸어야 된다고? 두 시간? 아 왕복 요 40분밖에 50분밖에 안 돼요. 그럼 가자. 갔다 왔다 50분이니까. 네. 그냥 가면 돼요. 8 08 08 저기 오빠도 오실 거죠? 예, 5명. 5명. 이 예, 엄청 가파르다. 여기만 올라가면 된대. 그러면 주차장을 좀 저 위에다 해놓으면 좋았을 것 같지? 응. 가도 되는데. 차가. 근데 여기서 차단하고 못 가자. 이런 차 없을 때 좀 차. 근데 이렇게 가파른 길을 걸어야 이게 운동이, 운동이 되지. 평지는 백날 거리야. 그게 그거야. 이게 거리야 심장이 튼튼해져.
아우, 나 뱃물 미안한 거 봐. 그날 치는데. 뭐한 폭포? 야, 폭포로 계단을 만들어놨네. 이건 폭포가 아니지. 더 가야 돼? 그럼 이게 무슨 폭포라고 이걸 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감촉나무야? 그네. 어마어마하게 크다, 감촉나무. 잘 해놨네. 가기 좋게 잘 만들어놨네. 그렇게까지 안 가나. 아, 나 졸려. 아, 큰일 났네, 졸려서. 이게, 뒤늦게 더 일찍 먹, 두 시간 일찍 먹을 뻔 했어. 먹을 걸 그랬나봐. 아이, 졸려. 아. 그냥 갈 때도 계속 잤어. 아, 나 이따 가면, 가면 잘 것 같아. 지금 가면 좋지. 잠이 막 쏟아져 죽어, 지금. 아. 저 녀석은 식당 금방 간다거든, 이게. 여기 아니야, 여기? 폭포? 어? 우리 왜 폭포냐고. 저기. 폭포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폭포지. 저거 보고 가라고 의사로 해놨겠어? 이게 저기 하나 하품 나와, 힘들네. 난 아까 막 속을렁 걸리려고 하품 나왔어. 하품 나. 얼른 가, 볼 것도 없어. 그냥 둘레 한 바퀴만 돌면. 응, 다른 데도 그래. 다른 데도 더 맞다 그래.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전망대 가면 여기를 다 볼 수가 있잖아. 폭포를 어떻게 봐, 전망대 가서. 그럼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데, 저쪽 바닷가를 보는 거지. 이게 폭포야? 여기 좀 봐. 이거 폭포 아니야. 주민들이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지. 아, 더 가야 되나 본디? 여기가 아니고. 가다가 폭포에서 씻어다가 씻어다가. 아, 큰일 났네. 머리가 시려. 머리가 시려워. 여기를 엄마가 어떻게 올라와? 그쵸. 아, 배불렀어, 지금. 몸이 무겁네. 어디요? 아직도 멀었어? 형제가 어디가 있어? 산이.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유, 못 가, 못 가. 아유, 못 가. 아유, 못 가. 배불러가지고.
난 이렇게 계단보다 그냥 산이 좋다니까. 당연하지. 이거 무릎 아프고. 이거. 이게 힘들어. 빨리 가는 방법 알려줘. 다리 안 아프고 여길 걸어. 다를 여기를 대. 그러다 잠깐 뒤로 떨어져. 저기 연결이 어? 저긴가 봐. 어? 아씨. 아. 아우, 계단이 와. 어디요? 왜 이렇게 멀어? 하고 마감하고 뭐지? 뭐하고 한약재 넣어갖고 전에 주택에서 3개월분에 40몇만원에 울릉 산림청이라 그래서 나왔고 그 봉지도 딱 울릉도 마크에다가 딱 한번 와갖고 사먹었거든. 전에 주택에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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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가랴. 여기도 산만 붙어있네. 아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 안 나가는 거야? 응. 가파를 뭐? 항상 가야 되는 거야, 저한테. 우리 분산시키려고 이래야 된다며. 여기 아무 일도 없다. 어, 더워졌어. 이봉숙이 뻗었어.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나 잠에 취했다니까, 지금. 응. 아우, 나 잠에 취했어. 어? 이 봉숙이 뻗었어. 뻗어. 아우, 어지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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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림육장. 어지러워. 응? 바람쥐. 독도만 봤으면 성공한 겨.
아, 잠시만 잘게. 아유, 여기 어디서 봐, 우리 거기까지 가. 나. 응, 현기증 나야. 어? 현기증 난다고. 어? 현기증 난다고. 근데 사람도 없고 아이씨 볼 것도 없고. 아이고 이거 다리 그렇지. 나이 차이가요? 이걸 뒤로 뭐 볼 것도 하나도 없구만. 여기 운동시키려고 그랬네. 우리 운동시키려고 그랬나봐. 어? 일주일이면 좋네. 응? 기본 한 장에 5,000원이라나. 가? 이제야 내려가야지. 뭐 엄마 군대 좀 먹고. 누워서? 어? 야, 나이는 이제 뭐.